디지털 배움터 심화, 사물인터넷 개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스마트 가로등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 유동인구를 계산하고 인구 밀집도에 따라 밝기를 조절합니다. 사물인터넷 덕분입니다. 이 스마트 가로등으로 바르셀로나는 연간 30% 이상의 전력을 절약했습니다. 농업대국 미국은 기존의 농사기술에 사물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농경지 관리에 스마트 드론이 투입되었습니다. 드론이 상공에서 농작물과 토양 상태를 분석하여 적절한 양의 농약을 살포합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관리를 하는 거죠. 경기도 고양시는 쓰레기통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센서를 통해 쓰레기가 가득 차면 환경미화원 스마트폰으로 수거를 알려줍니다. 사물인터넷의 세상. 이제는 영화 속의 일도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사물인터넷의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물의 센서 값을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일조량 측정기를 만들고 조건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조량 측정기 만들기. 스마트팜은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환경에서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예를 들어 과한 직사광선은 농작물의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빛의 세기를 감지해 농작물이 자라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이크로비트의 빛 센서를 활용하여 일조량을 확인해 봅시다. 마이크로비트 가운데에는 글씨를 출력하거나 숫자를 출력할 수 있는 25개의 LED가 있습니다. LED에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일조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 감지된 일조량 데이터는 LED의 한 자리 숫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듯이 출력됩니다. 예를 들면 10의 출력은 1과 0으로 구분되어 출력됩니다. 0에 가까울수록 어둡고 255에 가까울수록 밝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일조량 측정기를 만들어 볼까요? 일조량 측정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코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메이크 코드 편집기에 프로그램 만들기를 클릭해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프로젝트 명을 입력하고 크리에잇을 누르면 됩니다. 기본을 클릭해서 무한 반복 실행해 수 출력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세요. 입력을 클릭해서 빛 센서 값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세요. 이때 빛 센서 값을 수 출력 값 다음에 있는 숫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조량 측정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와 컴퓨터를 USB로 연결해 주세요. 메이크 코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 주세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해 주세요. 보내기를 선택한 후 마이크로비트를 선택해 주세요. 전송이 완료되고 마이크로비트에서 실행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통해 특정 사물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사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20m 이내에 있는 다른 마이크로비트와 무선 통신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마이크로비트가 1조량 송신기이자 수신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봅시다. 즉, 두 대의 마이크로비트는 동일한 코드로 실행됩니다. 그럼 측정한 1조량을 다른 마이크로비트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1조량 송수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디오 그룹을 설정해야 합니다. 측정한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같은 라디오 그룹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라디오를 클릭해서 시작하면 실행 아래에 라디오 그룹을 1로 설정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1조량을 전송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빛 센서 값을 전송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클릭해서 A 누르면 실행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라디오를 클릭한 후 A 누르면 실행에 라디오 전송 수 0이라는 버튼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입력을 클릭해서 라디오 전송 수 0 안에 빛 센서 값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기본을 클릭한 후 라디오 전송 수 빛 센서 값 아래에 수출력 0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입력을 클릭한 후 수출력 안에 빛 센서 값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기본을 클릭한 후 수출력 빛 센서 값 아래에 문자열 헬로우라는 버튼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문자열 출력 헬로우를 OK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량을 수신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클릭하고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이라는 버튼을 에디터 창에 드래그 앤 드롭해 주세요. 기본을 클릭하고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리시브드 넘버 아래에 수출력 0을 드래그 앤 드롭해 줍니다. 라디오 수신하면 실행 리시브드 넘버에 리시브드 넘버를 수출력 0 안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 줍니다. 기본을 클릭하고 수출력 리시브드 넘버 아래에 아이콘 출력을 드래그 앤 드롭해 주세요. 아이콘 출력에서 체크 표시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에뮬레이터 화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 버튼을 누르게 되면 1조량을 다른 마이크로비트로 전송하여서 같이 동시에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마이크로비트에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량 측정기 개선하기. 마이크로비트에서는 빛 센서 값에 따라 다른 형태로 LED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서 수신한 빛 센서 값을 127초가 127 이하로 구분해 봅시다. 127초가는 밝음, 127 이하는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빛 센서 값에 따른 LED 출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량 수신하기 코드만 수정하면 됩니다. 라디오 그룹 일조량 전송 프로그래밍 코드는 같습니다. 아까 작성한 코드에서 수출력과 아이콘 출력만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블록을 클릭하고 수출력 리시브드 넘버 아래에 만약 참이면 무엇 실행 아니면 무엇 실행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논리 블록을 다시 클릭해서 만약 참이면 무엇 실행 아니면 무엇 실행 안에 부등호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라디오 수신화면 실행 리시브드 넘버에 리시브드 넘버를 만약 부등호이면 실행 우측에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왼쪽의 숫자를 127로 수정합니다. 기본을 클릭하고 만약 127 부등호 리시브드 넘버 아래에 아이콘 출력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아이콘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무엇 실행 아래에 아이콘 출력을 다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우는 얼굴로 바꿔주었습니다. 기본을 클릭해서 아니면 실행 테두리 밑에 일시 중지 버튼을 드래그 앤 드롭해 주었습니다. 일시 중지 아래에 LED 스크린 지우기라는 버튼을 드래그 앤 드롭해 줍니다. 자, 그럼 방금 작성한 코드를 마이크로비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27보다 빛이 풍부하기 때문에 웃는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온도계 만들기. 마이크로비트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 센서는 마이크로비트 뒷면에 중앙 처리 장치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감지한 온도는 섭씨 온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도 센서를 활용하여 주변 온도를 측정해보고 LED의 온도가 30도 미만일 경우에는 O, 이상일 경우에는 X를 출력해봅시다. 온도 센서를 활용하여 주변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을 클릭해서 수출력을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입력을 클릭해서 온도 센서 값을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수출력 0이란 숫자에 온도 센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작성한 코드를 마이크로비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의 온도가 30도 미만일 경우에 O, 이상일 경우에 X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실행 안에 논리 버튼을 클릭하고 만약 참이면 무엇 실행, 아니면 무엇 실행을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다시 한번 논리 버튼을 클릭하고 부등호 모양을 참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의 0을 세팅해 줄 건데요. 왼쪽에 있는 0에 온도 센서 값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등호의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0이란 숫자를 3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센서 값이 30도가 넘을 때는 X가 출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을 클릭하고 아이콘 출력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때 아이콘의 모습을 X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30도보다 낮을 때는 5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의 아이콘 출력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아이콘의 모습을 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를 보면은 지금 5가 표시되어 있는데 가상의 숫자인 21도이기 때문에 5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비트로 전송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의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기 때문에 X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일조량 측정기 만들기를 활용하여 사물의 센서 값을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프로그램을 마이크로비트로 구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으로 사물인터넷 개발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